아내들 중에 좀 각 나름한테 이색 재테크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터키는 재테크를 잘 안 하지만 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하는 거 있어요. 뭐요? 저희 할아버지가 배로 다른 나라들 가는 사람이었어요. 배에서 일하는 배로? 사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옛날 돈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계속 가져오면서 저희 아빠한테 주고 옛날 동전. 네,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모으고 있어요. 아빠한테 저한테 온 거죠. 우리 우표 모으듯이 옛날에 아직 못 쓰는 돈들인데 그 나중에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엘리아는 뭐? 네, 유럽에서 아트테크라는 거 요즘 아트. 인기가 있어요. 아트테크, 미술. 예를 들면 그 영국 배우 휴 그랜트는 그 앤디 워홀의 그 작품으로 200억 원 벌었어요. 앤디 워홀 작품.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RM이나 지드래곤 같은 사람들 미술 쪽에서, 예술 쪽에서 이렇게 콜렉터들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작품 못 사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요즘은 뭐 1,000원부터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아, 작품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품이 뭐 팔게 되거나 전시회에 나가면은 이렇게 돈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밀레니얼이랑 제너레이션 Z 사람들이 되게 유행이에요. 공부 많이 해야 되네요. 알베르토, 이탈리아에도 뭐 좀 특이한 재테크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뭐 이것저것 많은데 그런 거 저희 축구 빠져 있잖아요. 완전. 이탈리아 그런 거 다 돈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경기에서 사용했던 공, 축구공. 그치. 아니면 뭐 유명한 선수 입었던 유니폼. 아니면 영국에서 맨유 감독의 팔구성 씹었던 검. 씹었던 검? 씹었던 검까지. 이거는 다 이제 나중에 경매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려요. 엄청 비싸게 팔리고 저희도 옛날에는 그 마라도나라는 선수 마라도나 나폴리에서 뛰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뛰었는데 진짜 조그만 귀걸이 있었는데 그 귀걸이 경매돼가지고 거의 3,600만 원으로 조그만 귀걸이였어요. 마라도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자본금 사인해 주신 축구화 있고요. 아, 우리 차범근 네. 감독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친필 유니폼도 있습니다. 희철 씨, 이따가 껌 좀 씹어서 나 좀 줘요. 아, 껌에다 이름을 써놓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그래도 거의 희철 씨 껌이라고 해서. 돈 든 걸요? 그래.